아나운서 커플 탄생, 박준금, 류진행, 나이로 초월한 대천사랑? 지난주 저희 집들이 때 사진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날 진행 선배만 술 안 마셔서 부장이 모셔다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날인 것 같은데? 대체 누가 이런 사진 찍었지? 나랑 류진행이 커플이라니? 이런 수치스러운 기사 내 살다 처음이네. 아니, 아버지, 그거 오보예요. 정말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예, 끊을게요. 류진행. 네, 부장님. 아무리 술 취한 나를 부축하고 있는 거라지만 이 포즈는 좀 심한 거 아니야?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포즈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조심스럽게 부축했어야 했는데. 죄송하다고 나야? 내 인생 어쩔 거야? 20년 넘게 작은 스캔들 하나에도 휘말리지 않고 순고하게 지켜온 내 방송인생 어쩔 거냐고. 아, 진정하세요. 홍보실에 전화해서 얼른 정정기사 내려 그럴게요. 저도 아는 기자들한테 절대 아니라고 전화 돌릴게요. 괜히 집들이 같은 건 해가지고 부장님 구설수에나 오르게 하고 죄송합니다. 기분 푸시고 식사도 하러 가시죠. 점심시간 다 됐는데. 괜찮으시면 저희 가게로 모실게요. 저 부장님 좋아하시는 갈릭 스테이크에 포테이토 피자 제가 사겠습니다. 선자리 부탁해놨는데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어쩌라는 거야. 이 혼삿길 막히면 어떡하라고.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이 자식아. 다 큰 남의 애나 키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진행을 만만하게 보고 이런 늙은 여자를 갖다 붙인 거 아니야.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점심 식사 좀. 오, 스캔들의 주역들 좀 보소. 인기 검색어 1위에 오른 소감 어떻습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억측이라는 거 알만한 사람들은 다 할 텐데요, 뭘. 미안해하지 마세요. 미안해하다뇨? 아, 누가 누구한테요? 누구긴요. 부장님이 우리 진행이한테. 아니, 내가 왜요? 지금 류진행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3,000번 절을 해도 화가 풀릴까 말까 한데? 네?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저는 그동안 쌓은 고품격 이미지를 이딴 스캔 때문에 한 방에 날렸어요. 근데 류진행은 애당초 임지라는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누가 누구한테 미안해야 되겠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 진행이는 앞날이 창창한 애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만하세요. 아니, 그럼 저는 앞날이 칙칙한 애입니까? 아, 부장님, 그만하세요. 아니, 지금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럼 뭐예요?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군데? 아, 아버지, 그만하세요. 누구더라, 아버지래? 아, 죄송합니다, 부장님. 저, 주문할까요? 저, 시원아, 메뉴판 좀 줄래? 네. 빨리. 저. 소개팅? 아이. 난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은데. 아니, 내가 인기가 좀 많아야 말이지. 그러니까. 6.25. 과거엔 네가 인기남이었을지 몰라도 이젠 나한테 상대가 안 돼. 지금은 내가 훨씬 인기남이야. 아, 알았어. 아, 선배. 왜 그렇게 무섭게 봐요? 내 맘인데요? 내 눈입니다. 오늘 내 팬카페에 몇 명이나 다녀갔는지 확인해볼까? 어우! 일십백천... 23,501명이나 다녀갔네? 류피디는 이렇게 인기 많은 기분 알아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알 필요도 없고. 이 넥타이도, 이 신발도, 여기 이 속옷도 다 팬들이 선물해준 겁니다. 류피디는 내 인기 발끝도 못 따라와요. 알겠습니까? 뭐야, 누가 따라간댔나? 왜 저래? 6.25, 넌 이제 절대 날 이길 수 없어. 알아?